저는 이제 생선 손질을 할 때, 비늘을 벗길 때는 이제 이걸로 벗기죠. 이걸로 벗겨서, 아,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이제 그 굉장히 여기 강한 농어 같은 경우에 우럭이나 이런 종류들은 여기가 지느러미가 상당히 강합니다.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, 이거. 그래서 요 옆에 벗길 때, 그럴 때 조심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이쪽 저쪽 요 배에 있는데도 여기도 지금도 나오잖아요. 여기도 잘 긁고 여기도 긁어줘야 되고. 이제 한 마리 손질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내기 큰가? 녀석이 큰가? 자, 등따기로 합니다. 등따기. 자, 얼굴을 잡고 이렇게 칼을 집어넣으면 칼이 잘 들어야 되겠죠? 자, 이렇게 느낌이 여기 뼈, 중앙 뼈 있는데 옆으로 가는 느낌을 본인이 느끼고 가야 되죠. 그리고 여기 꼬리 있는 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끊어야 됩니다.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앞쪽에 여기는 뼈가 조금 단단해요. 그래서 저는 전지가위를 가지고, 자, 소리 가까이서 한번 해봐요. 소리가 으직으직 소리가 나죠. 뼈 잘라는 소리가. 입까지 잘라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벌릴 때 여기 살이 있으니까 붙어있는 살을 칼로 다 또 이렇게 좀 잘라주면 잘 벌어져.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제 강제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가미를 사실 이걸로 안 하고 손으로 뜯어도 되는데 얘로다가 이거 작업을 해주면 좀 손쉬워요. 여기를 아가미 부분은 이렇게 잡고 내장하고 같이 빼내기 위해서 이거 잡아 당기면 이렇게 내장이 같이 나옵니다. 지금 저는 이거를 지금 냉장실에다 좀 넣어놨었어요. 제가 손질을 바로 못해가지고.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도 있어요. 이게 약간 좀 고형화돼서 좀 튀지도 않고 좋죠. 나중에 여기에 지금 이 부분에 여기를 이거 피가 여기 있는데 여기 감싸고 있어요. 얘가 이제 내장을 감싸고 있는 건데 얘도 이렇게 좀 뜯어내주면 여기 피가 보입니다. 요거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물에서 이제 헹굴 때 그때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널어놓으면 이렇게 널고 또 뒤집어서 한번 이렇게 널고 이렇게 당연히 소금간 하죠. 이 중요한 거는 소금간을 잘해야 돼요. 저는 물간을 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소금을 뿌립니다. 여기다가 소금을 뿌려서 간을 하지 물간을 하면 거기서 또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지를 않습니다. 그러니까 물간을 하지 않고 소금간을 뿌려서 한다. 거의 요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